자, 5강 시작할까요? 자, 5강은 141번부터 152번까지의 Part 6입니다. 자, 총 4개의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 구성은 다 2개 전반부에 하고요. 2개 후반부에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문부터 시작을 해보는데 지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셨으니까 아시죠? 자, 첫 번째 지문은 교수님에게 방송 출연을 부탁하는 자, 방송국으로부터의 자,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어떤 구조문법 어휘 문제가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Part 6의 문제는 5와 똑같이 구조문법 어휘가 나오는데 문제는 단일 문장 하나로 정답이 나지 않는 어휘 문제나 단일 문장 하나로 답이 나지 않는 자, 그런 문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문장, 뒷문장, 특히 이제 시제 문제 같은 경우가 그런데 5의 시제 문제는 하나의 문장 안에 특정 시점을 지시하는 어구가 반드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6는 단일한 문장 안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앞문장, 뒷문장과의 관계로도 여러분들이 풀어내실 줄 알아야 되니까 필요하다면 앞문장에 대한 해석, 뒷문장에 대한 해석도 하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시면 14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41번은 ABCD의 선택지가 모두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Please는 물론 제발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면 부사로도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타동사고요. 자, overwhelm과 똑같죠. 뜻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overwhelm과 똑같은 감정 족속의 동사예요, 얘도. 그러니까 pleased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 사람이거든요. 기쁨의 감정일 뿐이에요. overwhelm이 당황과 놀라움의 감정이라면 pleased는 기쁨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사람이 기뻐하는 거고 요거는 사물이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something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물론 pleasure는 명사가 되겠죠. 그랬을 때 자, 여기는 지금 보호자리인데 명사 보호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pleasure가 명사인데 들어가게 되면 나는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나는 기쁨이 아니죠. 자, 그러면 나를 설명하려면 사람을 설명하는 그런 구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람은 어때요? 감정을 유발당한다는 것이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더하시면 다 정답에 대한 확신이 더 드는데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다음에는 자,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나와요. 자주 꼭 나오는 건 아니죠, 부사절이니까. 그런데 그 이유의 부사절을 누가 이끌어요? Because 대신에 대시 이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I'm glad that. I'm sorry that. 자, 또 뭐 있을까요? I'm surprised that.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 때문에 놀라다, 뭐뭐 때문에 미안하다, 뭐뭐 때문에 기쁘다. I'm happy that. 뭐뭐 때문에 행복하다 등등등의 연결이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뭐뭐 때문에 나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니까 자, 기쁨을 유발당해서 기뻐요. 이렇게 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오해 없으시기, 차고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pleased가 이제 somebody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착오를 하시는데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회사가 자, 이번 영업 그 실적 때문에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에도 엄밀하게 따지면 사물이지만 회사가 기뻐하다. 회사는 스스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주체라고 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그 국어에서는 의인화라고 하죠. 사실은 회사가 기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언어적 허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 그런 내용들까지도 회사가 나왔으면 또 무조건 회사는 something이니까 ing야. 이렇게 가는 것은 또 곤란해요. 알겠죠? 자, 거기까지. 왜 기쁠까요? 바로 당신이 동의해 주셔서 기쁩니다. 어디에 동의한 거죠? 출연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어디에? 토크쇼가 되겠고요. 제목은 Author's Time, 저자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4월 28일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분은 지금 자 정황상 자 분명히 여러분들이 대충 해석하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요. 정황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시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쇼에 이미 출연을 했던 사람이에요. 앞으로 할 사람이에요. 앞으로 할 사람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문장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 자, 이번에는 were, have, will, be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냈다다 동사 맞죠? 자, 그러면 이 자리는 동사 자리 맞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수, 태, 시제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숫자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주어가 지금 인터뷰예요. 자, 그리고 앞 문장은 별개의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앞 문장의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니까, 앞 문장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시니까 인터뷰가 단수라고 했을 때는 복수가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미 다 끝났어요. 아, 주셨다. 됐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자연스럽게 C번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인터뷰가 자, 요 시간부터 요 시간까지, 2시부터 2시 반까지 라이브로 방송이 될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딱 보고 시제도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죠. 왜? 아직까지 자, 인터뷰는 진행되지 않은 거니까 방송도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한 가지 생겼죠. 답은 찾았는데, 이 문제도 굉장히 난이도가 낮아요. 숫자에서 답이 나왔고, 시태나 시제는 우리가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시비거리가 생긴 게, 아니, will be 다음에 broadcasted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broadcast를 정리하면, 자, broadcast는요, 과거형이 broadcasted도 되고요. 그냥 또 broadcast도 돼요. 됐죠? 분사형도 마찬가지로 broadcasted와 broadcast가 둘 다 됩니다. 그러니까 3단 변화가 broadcast, broadcast, broadcast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broadcast는 당연히 pp가 되겠고요. 요거는 ed로 쓰나 그냥 broadcast로 쓰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시면 추가적으로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일 문장 안에서는 자, 지금 시제를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단서는 없어요. 다만 시제까지 가지 않고도 답이 나왔기 때문에 자, 미래라고는 우리가 상황을 충분히 이제 정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앞 문장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더욱더 확실해지죠. 시점이 미래입니다. 자, 당신에게 조언을 드립니다. 뭐 하도록? 자, 도착을 계획하라. 언제요? 어디요? 스튜디오에. 바로 1시 반까지 28일 날 됐어요? 자, 이러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2시부터 2시 반까지. 그러니까 자, 녹음하기 한 30분 전에는 와 있어라. 이런 주문사항이 된다 이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42번 마무리 짓고요. 143번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명사고 뜻이 다르죠. Directions는 여러분들 뭐 지시사항 혹은 무슨 뜻도 있죠? 약도의 뜻도 있죠. 자, 컨셉은 개념이고요. resources는 써먹을 수 있는 거, 자원의 뜻입니다. 자, programs는 당연히 programs가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스튜디오까지 오는 뭐뭐뭐가 자, 어떻게 돼요? 찾아질 수 있습니다. 바로 자, 첨부 파일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찾아질 수 있는 건 뭘까요? 스튜디오가 또 목적지예요. 라고 하면 부합하는 명사는 약도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43번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A번에 답을 쓸 수 있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해설은 마무리를 짓는데요. 그 마지막에 나는 attachment만 한번 해볼게요. attachment라고 하는 단어는 자, 원래는 첨부의 뜻이었겠죠. attach가 붙이다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현대 영어에서는 attachment 자체를 첨부 자료, 첨부 파일로도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의미까지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해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143번까지 첫 지문은 마무리 짓습니다. 두 번째 지문으로 가시면 두 번째 지문은 연례 파티를 개최해야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자, 그 회사가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이메일을 받은 건데 누구로부터? 자, 바로 여러 개의 후보지 레스토랑이 있겠죠? 그래서 자, 여러 군데의 후보 레스토랑 중에 하나로부터 자, 받은 편지입니다. 자, 그 안에 자, 바로 조건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사를 하시게 되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정답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engraving부터 recognizing까지 ing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들이 지금 선택지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동명사 어휘가 되겠네요. 자, 뒤에 Salvador's Bar and Restaurant는 뭐 당연히 A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A를 뭐뭐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Engrave는 뭐죠? 돌이나 나무 따위에 뭔가를 새기는 거죠.
그래서 자, 레스토랑은 색이다. 말이 안 되고 이 레스토랑을 고려하는 거예요. 자, 뭐로써? 바로 어떤 장소죠. 어떤 장소예요? 바로 파티를 위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파티는 다가오는 파티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파티고 바로 법인의 파티가 되겠습니다. 회사 파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요거는 정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맞죠? feature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특장점으로 하다잖아요. 그죠? 혹은 뭐뭐를 자, 특집으로 다루다. 그러니까 특장 뭐뭐를 특장점으로 하다기 때문에 이것이 출판 업계에서 쓰이면 자, 누구누구를 특집으로 싣다의 뜻이 되고 자, 뭐 공연 업계 같은 경우 전시 미술 업계에서 뭐라고 쓰겠어요? 자, 누구누구의 작품을 특별하게 전시하다의 뜻이에요. 공연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누구누구를 주연으로 삼다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한국말로 뜻이 굉장히 찬란한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뜻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그 어떤 의미를 대입해도 답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recognizing은 인정하다, 인식하다. 이거는 말이 되네. 여기까지는. 맞죠? 네, 그러니까 자, 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잘했어.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죠? 이 레스토랑을 인정해 준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근데 as 이하까지 의미를 확장하면 이건 답이 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회사 파티 장소로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o way. 알겠죠? 자,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는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답을 가시는 게 맞아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144번의 정답은 B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45번입니다. 145번은 there부터 our까지. 전부 다 형용사 맞아요. 오케이. 다만 whose는 특별한 형용사라 뒤에 명사가 오는데 자, 얘하고 자, 짝을 이뤄서 whose 플러스 명사는 하나의 명사고 그다음에 이하에는 절이 옵니다. 알죠? 왜? 의문사 다음에는 절이 오는 거니까. 따라서 according to 이하에 지금 형용사가 단독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면 얘는 안 되고요. 그러면 이 정책이 누구의 정책일까? 그들의 정책인지, 그것의 정책인지, 우리의 정책인지를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첫 문장을 딱 읽고 보니까 누가 보낸 거예요? 파티를 개최하는 회사가 보낸 게 아니라 레스토랑에서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바로 그 이 정책은 누구의 정책입니까? 바로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정책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의 정책에 따르자면 자, 어떻습니까? 디스카운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바로 음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바로 파티 기간 중에 제공되는 음식에는 디스카운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바로 앞에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 반복되는 고객이기 때문에 15%의 디스카운트를 자, 장소 대여와 자, 그다음에 음료에는 적용을 해 준다고 했으나 음식에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약 조건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래서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자, 정책을 제시하는 거니까 이건 누구의 정책일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레스토랑의 정책이고 레스토랑은 지금 보내는 자니까 우리의 정책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맞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46번 문제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이거는 좀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품사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서는 뭐죠? Surface가 지금 1번 단서. 그 다음에 올이 2번 단서예요. 자, surface라고 하는 단어는 아, 잘 아시겠지만 능가하다, 초과하다의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올은 형용사니까 뒤에는 뭐가 나오는 게 맞아요? 오, 당연히 명사가 나오는 것이 맞겠죠. 선택지 중에 명사는 누가 있습니까? 아이고, 이거 A번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expectations는 기대,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기대, 예상을 능가하다, 넘어서다의 개념이 되는 것이겠죠. 참고로 expectantly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에 차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They're waiting expectantly라고 하면 기대감에 차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expectable이라고 하면 예상 가능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expected는 예상되는 혹은 뭐 동사로 쓰이면 그 예상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시면 정답이 아주 쉽게 나오는 자, 그럼 구조 문제였고요. 그래서 146번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앞쪽부터 해석하고 끝내볼까요? 희망하는 바가 나와 있습니다. 자, venue라고 하는 단어는 별표? place, 장소의 뜻이죠. 어떤 행사 따위가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소와 그 다음에 hospitality. hospitality는 뭐죠? 호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장소와 호감, 호의가 자, 모든 뭐예요? 당신이 하고 있는 그런
예상을 뛰어넘기를 희망합니다. 자, 뭐 할 수 있도록 so that 이렇게 돼 있죠? 예. 우리가 retain, 보유하다, 유지하다죠. 이 단어도 별표. 당신을 뭐로서 우리의 고객으로서 자, 다가오는 그런 시간 됐어요? 자, in the coming years가 되겠어요. 다가오는 여러 해들에도 자, 우리의 고객으로서 당신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를 능가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문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어보셨는데요.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그닥 그렇게 많이 높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답을 내고 정리를 잘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두 개 지문 마무리 짓고요. 자,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두 개 지문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뵐게요. 자, 마지막 여섯 문제 다뤄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의 마지막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자, 짜내서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문은 내용이 뭐냐면 은행이 그죠? 예, 다른 투자사를 지금 인수 합병한다라고 하는 뉴스를 자, 지금 예, 보여주고 있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구조문법 어휘의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47번 보시면 세계는 딱 공통점이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얘는 접속사도 됩니다. whenever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 이것은 접속사에 속합니다. 누구누구가 뭐뭐 할 때는 언제든지 이런 뜻이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까지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전치사 접속사가 다 되는 걸로 합시다. 왜냐하면 분사 구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고수적 입장에서 또 하나를 또 지워볼까요? 자, during은 기간 명사는 나오는데 ing를 절대로 취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during은 ing를 절대 취하지 않아요. 자,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기간의 명사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회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자, ing는 안 취합니다. 자, 그래서 during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동안에라고 하는 뜻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중학교 2학년도 알아요. during이 뭐야? 그러면 동안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들과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토익을 접했을 때는 아무래도 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라도 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자, 그 팁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해석이 되건 안 되건을 떠나서 during은 ing와 절대로 결합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글을 쓸 때도 여러분들이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해도 during은 최소한 ing와 결합시켜서 쓰지 않아요. 그게 제가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던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면 토익도 당연히 잘 가져가시는 것이고 나중에 회사에서 글도 잘 쓰는 것이고 누군가와 얘기할 때도 실수를 덜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whenever로 가면 그래서 요거 할 때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except for인데 except for는 except하고 의미가 비슷해요. 자, except for는 예외를 나타내죠. 뭐뭐 빼고 뭐뭐를 제외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자, 네 번째로 가시면 after인데 이거는 시점이잖아요. 자, 그러면 언제일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quarterly financial reports를 disclosing 합니다. disclosing은 공개하는 것이죠. close가 닫는 거니까 disclose는 여는 거예요. 뭐를? 자, 분기, 자, 재무보고서를 갖다가 공개해요. 자, 공개하는 거 빼고, 자, 부터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애틀랜타 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오늘. 뭐라고 발표했어요? 자, 바로, 자, 보스턴에 기반을 둔, 자, 투자사가 되겠죠. 자, 이 회사를, 자, 언제부터 유효해서, 바로, 자, 7월 22일부터 7월 22일 날 유효한 상태로 자 effective plus 시점 명사가 나오게 되면 요건 전체는 하나의 관용구로 여러분들 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보겠어요. 알겠죠? 언제 유효하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effective from이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언제부터 유효하여 이렇게 해서 뒤에 from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자, 요거는 from이 안 나오고 그냥 날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anyway, 거기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발표 내용은 인수할 거예요.
합병할 겁니다. 이런 얘기. acquire 이렇게 돼 있어요. acquire는 직역하면 획득하다의 뜻인데요. 획득이라고 하는 건 다른 회사를 획득한다는 얘기는 인수한다는 얘기예요. 즉, 자, 오늘 A를 갖다가 발표했습니다. 자, 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죠? 그렇죠. 바로 financial report를 갖다 발표한 다음에 발표했다라고 하면 말이 되죠.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이기 때문에 바로 quarterly financial report를 발표할 때마다, 자, 그때마다 은행이 요 내용을 발표했어요? 이건 문맥상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자, 요걸 갖다가 공개하는 동안에 발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번에 답을 쓰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자, 정답은 D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자, during은 ing와의 결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좀 나쁜 강의입니다만 during에 이미 ing가 붙었잖아요. 뒤쪽에 또 ing가 또 오는 걸 싫어한다. 이렇게 이건 정말 여러분들 이론적 근거는 없는 헛소리예요. 하지만 ing, ing 두 개 오는 거 보기 싫어. 그냥 이렇게 연상작용을 해두시면 during 다음에 ing가 또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48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언제 자 인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은행에서 발표했다는 사실까지를 읽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A, B, C, D가 모두 다 그렇죠. 서로 다른 품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자리는 어떤 거죠? 오, 됐어요. rich가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의 타동사인데 뒤쪽에 synergies가 나와 있습니다. synergy라는 말 알잖아요. 끝. 그러면 형용사가 들어가겠죠. A, B, C 중에 형용사는 C번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상당한 시너지에 우리가 도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 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148번에는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답 썼으니까 이제 내용 파악해봐야죠. 꽤 내용이 긴데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것도 없어요. 자, through는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자, 실제로 어디를 관통하다가 아니면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과 전문성을 combining, 결합시키는 거죠.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예상합니다. 도달할 거라고. 어디에 도달하는 거야? 바로 상당한 시너지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시너지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시너지입니까? 자, 바로 two entities 이렇게 되겠죠. 자, entities, 별표 세 개. 어려운 단어죠. 원래 entities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것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제 혹은 실체의 뜻입니다. 철학 용어예요, 원래 entity가. 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체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즈니스에서는 실체에서 사업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two entities는 두 사업체 사이의 synergies라고 번역하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두 산업체들 사이의 synergies를 설명합니다. 근데 그건 어떻죠? result in. 또 별표 치셔야죠? result in은, 자, 유발하다, 야기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유발하고 야기합니까? 바로 증가되는, 그죠? 수입과,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되죠? 감소되는 비용. 좋네요. 수입은 늘고, 비용은 줄고. 요 두 가지를 유발하게 될 두 업체 간의 시너지에 도달할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누가 말한 거예요? 바로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은행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한 가지 여러분께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게 정상 어순으로 썼으면 얘가 1번이에요, 얘가. 은행의 대변인이 얘가 주어거든요. 그리고 얘가 타동사예요. 그리고 얘가 목적어예요. 은행의 대변인이 이 사실을 말했다가 맞죠? 자, 그런데 인용할 때 있잖아요. 인용. 남의 말을 인용해서 쓸 때는 인용구를 강조해서 앞에다 낼 수 있어요. 자, 그때는 여러분들 report나 say 같은 동사가 주어 동사와 어순을 바꿔서 씁니다. 자, 그런데 바꿔서 써도 됩니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써도 되고 그냥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 그 다음에 얘가 3번에 오는 문장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인용과 관련된 하나의 규칙도 알려드렸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ABCD가 모두가 다 뭐죠? 오, 그래요. ING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그 앞쪽에 누군가를 지금 수식하는, 자, 지금 분사의 구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의미가 서로 다르니까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Arranging은 1번 뭐라 그랬죠? 정리정돈이라 그랬는데 그건 Part 1에만 나온다 그랬어요. Part 2부터는 준비 마련의 뜻이라 그랬죠. 자, Complement는 별표 3개. 여기에 E가 오는 것과 I가 오는 건 달라요. 자, 그래서 I가 와서 Complement가 되면, 자, 물론 ambient니까 명사 맞습니다. 칭찬의 뜻이고요. 동사로는 칭찬하다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앞쪽에서 보셨지만 complimentary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또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칭찬하는의 뜻에서 의미가 많이 확장돼서 공짜의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인다 그랬어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이 compliment는 무엇입니까? 요거는 보완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완전히 다르니까 스펠 주의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surrounding인데 요거는, 자, 둘러싸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로도 쓰여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뭐뭐를 둘러싸는 것, 뭐뭐를 둘러싸는 애 동명사 분사로 쓰였을 수 있어요. 자, D번으로 가시면 devising이고 이거는 고안하다에서 나왔습니다. 자, 어떤 아이디어 따위를 고안해내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가 답이 되는 게 맞을까요? 근데 한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 근데 자, 이것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분사 구문입니다. 자, 뭐 했기 때문에, 자, 뭐 한 이후에, 자, 최근에 잃어버렸어요. 뭐를요? 자, 시장의 점유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요 분야에서. 뭐 때문에? 바로, 자, 그, 요 은행의 rise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세 줄이지만 그냥 쑥 넘어갔잖아요. 자, 바로, retail banking sector라고 하는 건, 섹터라고 하는 건 분야인데요. retail banking이 뭐죠? 바로 소매은행 분야입니다. 소액은행 거래 분야를 우리가 리테일 뱅킹이라 해요. 그래서 은행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같은 일반 고객들 있잖아요. 이 은행에 가서 기계를 쓰고 뭐 서비스를 받으면 수수료를 그 사람들이 띄죠. 예. 이거를 우리가 리테일 뱅킹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은행은 리테일 뱅킹이 주인 것 같지만 리테일 뱅킹 해가지고 몇 푼이나 벌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로 자, 리테일 뱅킹 말고 홀세일 뱅킹이라 그래가지고 도매 은행 거래가 있어요.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죠. 예를 들어 1,000억을 빌려줍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돈 장사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예금 조금 하고, 그죠? 예, 혹은 뭐 그 ATM에서 돈 뽑으면 뭐 수수료 좀 떨어지고 이거 가지고 은행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로 자, 리테일 뱅킹도 굉장히 중요한 섹터지만 사실은 홀세일 뱅킹이 은행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기업과의 거래가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사실은 은행의 수익원이죠. 자, 은행은 돈 장사하는 데니까 리테일 뱅킹으로 예금을 받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거기에 2% 주고 기업에다가 빌려줄 때 5%에 빌려주고 개인에게 빌려줄 땐 7%에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이 은행이죠. 자, 그래서 그 리테일 뱅킹 분야는 뭐 규모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 분야고, 자, 그 기업 뱅킹 분야가 건당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죠? 거기까지.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건 그런 소매 은행 거래 분야에서 자, 시장 점유율을 잃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라이즈는 뜨는 거잖아요. 누가 떴어요? 바로 그죠? 뮤추얼 뱅크. 그래서 이스턴 뮤추얼 뱅크라고 하는 경쟁 업체 급부상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라고 종합정리하시면 돼요. 자, 애틀랜타 뱅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의존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는 왜 어디에 의존하는 거예요? 바로 멜빈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가 되겠죠. 투자회사. 그 회사의 전문성이에요. 어떤 분야에서의 전문성입니까? 바로 웰스 매니지먼트예요. 자산관리의 전문성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하는 뭐겠어요? 자, 그 이하는 자산 관리에 대한 전문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해서 얘기는 끝났어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자, 그 제휴사 있죠? 그 제휴사의 전문성에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뒤는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요 부분은 지금 분사구문으로 보셔야 돼요. 분사구문으로. 뭐 하면서? 바로 Financial Service Outlets가 되겠습니다. Retail Financial Service Outlets. 느낌 오죠? 우리말로 직역하면.
바로 소매 금융 서비스의 지점들이 되겠습니다. 아울렛은 배출구니까, 그죠? 여기서는 지점들로 번역하고요. 자, 그 지점들의 자 전국적 프레젠스를 뭐뭐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웠죠? 프레젠스는 뭐라고 번역하셨습니까? 프레젠스는 어떤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출석, 참석의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소매 금융 서비스를 하는 그런 어떤 지점들의 존재감을 어떻게 합니까? 존재감을 보완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자 소매 금융 서비스 아울렛들이 있어요. 자, 그 아울렛들의 전국적 존재감을 어떻게 했어요?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소매 금융 분야에서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주로 의존해 왔어요? 자, 바로 제휴사의 자, 바로 자산 관리에 대한 전문성에 의존해서 수익을 내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 내용까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세 번째 질문에서 풀어보신 문제인데, 마지막, 자, 요 문제는 길이도 굉장히 길었고, 자, 아무래도 이쪽 전공 분야가 아니신 학생들은 해석하는데도 굉장히 좀 깝깝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는 다시 한번 곱씹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기. 잘 외우시는 거 있지 않으셨죠?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Having recently lost. 그죠? 예. 그 다음에는 market share 아니에요. 그죠? In, 자, 그 다음에 retail. Retail banking secto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뺏긴 거잖아요. 왜 뺏겼어요? 그 다음에는 자, due to the rise of competitor 이렇게 돼 있어요. Its competitor 자 누구입니까? 그게 Eastern Mutual Bank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자, Bank of Atlanta가 어떻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is relying 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디에 의존해 왔죠? 바로 Melvin's expertise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 in wealth management가 되겠습니다. 근데 또한 동시에 발생된 건 뭐죠? 네. 자, 그래서 자, 멜빈의 그 전문성에 의존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바로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됐죠? 뭐를요? complementing 자, 그 national presence of 그죠? 네, retail financial service outlets가 되겠어요. 됐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그 complement 앞쪽에 생략된 접속사는 and로 보셔서 연속 상황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as로 보셔서 동시 상황으로 보셔도 돼요. 요거를 보완하면서 여기에 의존했다라고 보셔도 되고, 자, 바로 여기에 의존해서 그 결과 요거를 보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 자신들의 빈약한 그런 분야 되겠죠? 자, 존재감을 보완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없겠어요. 자, 이해 됐습니까? 다시 한번?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49번도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내용이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바로 러시아에 새로 진출하는 일본 자동차에 대한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출발해 볼게요. 150번은 reduce부터 시작해서 market까지. 이거 품사가 다 동사인 것 같기도 한데, 요거 두 개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죠. reduce는 뭐뭐를 줄이다. 디자인은 뭐 안 해도 되고요. 디바이스는 고안하다. 마켓은 뭐예요? 마켓을 통사로 쓰면 무엇 무엇을 시장에 내다 팔다의 뜻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노무라 모터즈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어떤 회사예요? 동격이죠?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예요. 자, 곧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작할 건데 러시아의 자, 그 차량이죠? 자, 차량을 뭐 할 것을 시작합니까? 러시아에서 차량을 디자인하기 시작할 수도 있죠. 자, B번 괜찮아요. 자, 차량을 고안하다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고, 차량을 줄이다도 말이 안 되고, 차량을 내다 팔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둘 중에 정답은 어떻게 내나요? 그렇죠. 단일 문장으로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아래쪽의 내용을 보셔야죠. 아래쪽의 내용을 보시니까 디자인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아니요. 자, 그 시장에 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차량을 판매하기 시작할 것이다로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바로 이제 여러분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이 얘기를 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또 전체가 한 문장인데 그래도 다행인 건 무엇입니까? 자, 바로 A, B, C, D의 선택지가 그죠? 이거는 품사 문제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consume은 당연히 자, 소비하다의 뜻이니까 consumed는 다 동사로서는 뭐뭐를 소비했다. 분사로서는 소비된. consumable은 뭐 소비 가능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뜻이죠.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명사로도 써요. 그래서 자 형용사로는 그래서 소모성의 이런 뜻입니다. 소비할 수 있는, 소비해버릴 수 있는 그런 얘기니까. 자 그리고 소모품의 뜻으로도 쓰죠.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C번의 consumers는 당연히 자 뭐 소비자의 뜻이고 consuming은 뭐 ing가 붙었으니까 소비하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용 가능하다. 누구에게? Available 다음에 to가 나오면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됐죠? 그러면 러시안 뭐죠? 러시안 고객들에게 이용 가능하다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길었지만 실제 시험 상황이었다면 러시안 고객들에게 자 4월만큼 빨리 그러니까 자 4월부터 이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앞에 내용을 읽지 않아도 디자인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바로 앞 문제의 정답 단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 나가셔도 된다 이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151번까지 자 정답 내봤습니다. 정답만 내봤고 이제 해석을 안 해봤죠. 그러니까 해석까지도 한번 해볼게요. 자 비즈니스 뉴스라고 하는 이거 신문사죠.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자 사장님이신 자 코지 타다노브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죠? 타다노브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했어요? 자, 데디아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선적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무엇의 선적입니까? 바로 자, 센토로라고 하는 자동차 시리즈가 있는데 그것의 첫 번째 선적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센토로라고 하는 시리즈는 바로 뭐예요? 바로 동격으로 연결돼 있네요. 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베이클. 우리 SUV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서 앞으로 또 소식하고 있어요. 자, 어디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바로 SUV인 센토로 시리즈의 첫 번째 선적이. 그래서 결국은 that 이하에서는 요 단어 하나만 남으면 돼요. 그리고 동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을 떠날 것이다. 몇 주 안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용 가능하게 되겠죠. 자, 4월만큼 일찍. 그러니까 자, 번역하면 4월부터 러시아 고객들에게 이용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죠. 전체 문장을 다 해석하지 않아도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너무 겁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장이 길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거 전부 다 해석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that 이하의 주어가 엄청나게 길죠? 이렇게 돼가지고. 하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이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수식하고 동격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쫄지 말고 자 문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2번이고요. 152번은 controlling부터 시작해서 longstanding까지. 자, 지금 ing로 구성되어 있어요. controll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통제하는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아도 돼요. 형용사로 쓸 수 있습니다. 통제하는, 감독하는 그런 뜻이고 rising은 뭐 그 올라가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questionable은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의심스러운, 미심쩍은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questionable activities. 뭐예요? 아주 의심적인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longstanding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거 사장님이네요. attribute라고 하는 단어 별표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A를 P의 탓으로 돌리다. 혹은 A를 B의 덕분으로 돌리다 그런 뜻입니다. 사장님께서는 노무라라고 하는 이 그 회사의 비즈니스 무브 자 결정이죠. 그러니까 사업 결정과 사업적 움직임 자 이것을 무엇의 탓으로 돌렸어요? 무엇의 덕택으로 돌렸습니까? 바로 수요 덕택으로 돌렸어요. 뭐에 대한 수요입니까? 바로 스포츠 유틸리티 베이클즈 인 러시아가 되어 있어요. 러시아에서의 SUV에 대한 어떤 수요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올라간 것이겠죠. 그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요가 어떤 수요예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수요 덕택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자 죄송합니다. 자, 제가 좀 감기가 좀 있어서 자 그래서 demand 앞에는 longstanding이 나와도 얼마든지 문장의 구성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래쪽의 내용을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최근의 추세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젊은 러시아 사람들이
예, 어떻다? 그렇죠. 전통적인 세단 말고 뭘 원해요? 자, 대안을 원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그런 수요는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단일 문장만 보면 두 개가 답이 될수 있어요. 따라서 다음 문장을 토대로 해서 근거를 찾아서 자, 요것에 대한 수요, SUV에 대한 수요가 과연 오래 지속되었는가? 아니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정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152번까지의 문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어휘 문제 중에는 어떤 것이 눈에 띄고 기억에 남습니까? Part 6에서 단일 문장으로 따지면 정답이 두개 이상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맥락을 따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따져보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이제 Part 6와 5가 다른 유일한 점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시제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문법 문제로 나오더라도 단일 문장 안에 답이 안 보인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앞문장으로 뒷문장으로 여러분들 건너다니시면서 자, 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뭐냐면요. Part 6는 5보다 시간이 어떻다? 조금 더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추세를 보면 토익은 더 이상 Part 5의 문제를 어렵게 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대신에 추세는 뭐죠? Part 7의 길이를 점점 늘리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어떤 대비도 어떤 꼼수도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글을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길러내시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글을 빨리 읽으려면 뭐를 스캐닝하고 뭐는 스키밍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자, 그러한 기술은 리딩이 어느 정도 잘 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읽고 해석이 잘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연습을 계속하시는 건 우리에게 무의미하겠죠. 그 점수대가 높으신 학생들은 당연히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되면 자, 스캐닝 아주 자세히 훑어읽기를 해야 되고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스키밍 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대충 훑어읽기로 하고 지나가면 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읽기 자체가 정확하게 잘안 되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남의 나라 얘기거든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을 따라하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들을 반복 연습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단계에 맞는 학습이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 가서 자, 그런 부분들의 스킬들에 대한 연습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오늘 5강의 강의는 자, 모두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옮겨서 클로징 하도록 할게요. 자, 자리 옮겨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서 5강의 강의를 오늘 다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저희가 자, 뭐 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저도 관성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고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자, 혹시 혹여라도 제 마음속에 대충이라고 하는 벌레가 들어와서 대충 강의를 하고 가고 있진 않은가에 대한 끊임없는 그죠? 예,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지죠. 올 때마다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가서 좀더 새로운 마음으로 학생들을 처음 만나는 것 같은 설렘으로 수업을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자, 그런 마음들이 온전히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도 열심히 했지만 다음 달에는 더 좋은 강의를 가지고 자, 만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고 더 열심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도 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최근에 발생된 그 참사와 자, 슬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이 어서 마음의 치유를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시면 5월달은 아무래도 지금 재학 중이신 학생들에게 토익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이니까 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저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